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은 그라인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기본 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날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드 메이커는 많이 있는데, 뭐 보통, 제가 구입한 것은, 안 보이네. 잠깐만요. 보쉬가 되겠습니다. 보쉬.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예. 무난하죠. 원래 그라인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옆에 손잡이 있죠.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샀어요, 그냥. 예. 왜냐하면, 이렇게 잡고 하다 보면, 한 손으로 작업하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손잡이를, 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돌리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죠. 이제 보통 그라인더를 이제 뭐 매일 쓰시는 분들은 워낙 익숙하니까 이걸 빼버리고 작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 초보자분들께서는 꼭 예, 이거 장착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이제 예, 작업 환경이나 뭐 아니면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방향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날은 얇죠? 연마석이 아니고, 이건 절단석이라 부르는 절단석. 절단석. 자르는 거죠. 예, 철판이든, 뭐, 이런, 주로, 뭐, 철각재라든가, 예, 자르는 거죠. 연마석 옆에 내가 몇개 뒀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적혀있죠. 제일, 무슨 연마 해가지고. 이제 칼을 간다거나 뭐 드릴라를 간다거나 예. 연마할 때 쓰는 연마석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생긴 연마석은 이쪽 면을 쓰겠죠. 이쪽 면을 써서 연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예,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이렇게 생긴 것은 장착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면은 이쪽 면이 되겠습니다. 이쪽 면을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 바닥 좀 넓은 부분을 갈때 쓰겠죠. 이 제품은 예, 자세히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렇게. 예, 홈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예, 반짝반짝한 부분이 있는데 쇠로 된 거고요. 보통 날에 적혀 있습니다. 석재나 콘크리트, 이제 화강암이라든가 아니면 돌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콘크리트 벽을 이제 좀 갈아야 될 창문을 보통 설치한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도 많이 쓰고 그렇죠. 예, 석재 또는 콘크리트형 날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마스크나 보호장구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면은 이제 사포가 여러 개 보이시나요? 사포가 이렇게 있죠. 예, 사포가. 날 방향은 이쪽은 뒷면이고요. 이쪽 면을 써야겠죠. 예, 날 돌아가는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 이제 부드럽게 샌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목공 작업 이후나 아니면 뭐철 관련되는 작업 이후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역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엌용 칼이라든가 이런 뭐 칼날 종류를 가르쳐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판넬 자르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어디 넣었는지 찾을 수가 없네. 판넬 그집 지을 때 쓰는 판넬 자르는 날 제가 저번에 이전에 올린 영상 보시면 판넬로 조그만한 샤워장을 만든 게 있죠. 예. 시골에서는 이제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거나 뭐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흙이 많이 묻어요. 그 상태로 바로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간단한 간이 샤워장에서 신발을 씻고 장화를 씻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샤워장을 지은 건데 예, 그 샤워장 지을 때 판넬을 자를 때 판넬용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날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게 있어요. 예, 두 개짜리가 있고 예, 어떤 거는 네 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개짜리가.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썩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 분들 보시면은 이런 절단석으로 그냥 판넬을 자르기도 합니다. 예. 대신에 이제 이날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판넬이 이렇게 있으면 날이 요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린 그 쇳가루가 녹겠죠. 안에 스티로폼이.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게 세팅을 해서 요렇게 앞으로 가셔야 되죠. 이렇게 요렇게 자기 쪽 당기시면 안 되고 반대편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되긴 되는데 조금 한 자리에서 너무 멈칫멈칫 하시면 스티로폼이 녹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 판넬 자르는 그 처음에 이제 공장에 주문할 때 사이즈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게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요 뒤에 보면 버튼 있죠. 예, 이게 누르면 이거 이제 날을 교체할 때 보이시나요? 누르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딱딱하면서 이게 누르고 이렇게 딱 걸리죠. 이렇게 이 걸렸을 때 이제 여기 렌치가 있죠. 이거 전용 렌치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 풀립니다. 이렇게. 예, 푸는 겁니다. 예, 렌치로. 예. 아시겠죠? 예. 제품은 달라요. 이 버튼이 없는 종류는 하나는 바깥에, 하나는 포크처럼 생긴 게 있는데 하나는 요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라인드에는 이제 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있죠. 회전 방향이 나오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회전 방향 있죠. 요렇게. 날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작업할 때 참고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지금 이거를 켜보고 싶어도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그냥 따로 켜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외국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 장비를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 끝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고정을 해가지고, 날이 요렇게, 보이시나요? 날이 약간 튀어나오게 해서, 목재나 이렇게 자르는, 그렇게 쓰시는 아주 아이디어 좋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좀더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라인드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절단석 종류는 워낙 많습니다. 예. 그라인드가 보통 공구의 기본이라고 불리죠. 절단, 연마,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십니다. 예. 가정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간단한 목공 작업이든 뭐 여러 가지 특히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용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그라인드에 대한 소개와 그라인드 날에 대한 용도, 종류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로 된 버릇이도 있고요. 예, 녹슨 부분을 이제 갈아낸다거나, 뭐,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이제 그 공구상 같은 데 가시면, 그라인드 날 관련되는 건 종류가 많아요. 자기가 필요한 날을 이제 사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맥스였고요. 예, 감사드립니다.